진짜 절실했다. 그럼 재석군은 어땠나요? 오늘? 소감이요? 네, 뭐 찍으면 소감이요. 저는 이렇게 찍으면서 대기실 모습도 보여드리고 팬분들께 그리고서 또 이제 무대 쓰기 전이나 후에 팬분들이 못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최대한 담으려고 해서 1시간 40분에 찍었더라고요. 와, 제일 오래 찍었지. 그래서 아마 편집하시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 영화 한편 찍었네요. 직원분은 좀 어땠어요? 네, 저는 일단 그때 조금 안 좋은 그 네, 사건이 있어서 안 좋은 사건인가요? 아니, 몸이 아팠었는데 왜 사건이지? 아니, 몸이 아팠었는데 제가 너무 솔직하게 방송을 해가지고 네, 솔직 방송? 네, 그랬었는데 재현이가 제 방송에서 계속 옆에서 막 3분밖에 안 찍었는데 활동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재현이랑 저랑 별로 점수 차이가 안 납니다. 정수요? 아니,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아, 네. 시간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많이 넣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범이 그 캠을 보면은 재현이가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현이밖에 안 나오는 거야. 재현이밖에 안 나와. 재현이밖에 나. 재현이가 그래도 지범이의 몸 상태를 좀 걱정해주고 네. 너무 이제 아파질 때 맞습니다. 좀 감동을 못 해. 그리고 뭔가 꽁냥꽁냥한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처음으로 제가 지범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맞아요. 그때 처음으로 지범이 약간 옆에가 굉장히 이뻐 보였어요. 재현이. 재현이요? 정말 잘 어울리네. 아, 지범이 말고 재현이요? 아, 재현이요? 이거 좀. 지범이 혼자 이게 걸렸어. 두 번만 밖에 마음에 좀. 아, 맞죠. 아, 저는 근데 처음에 지범이가 잘생겼다고. 아, 네. 왜냐면 저는 이거 그 전에 말했었어요. 재현아. 네, 맞아요. 커피 마시는데 뭔가 잘생겼다고. 나는 근데 지범이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살이 빠졌더라고요. 아, 맞아요. 처음으로 아, 네. 아, 지범이 살 때만 진짜 잘생겼는데 약간 이생각을 했었는데 구원의 아빠! 아니, 구원의 아빠인데 이번에 다시 아프라는 소리가 원래 아프면 사람 홀쭉해지잖아요. 맞습니다. 이뻐 보이더라고. 네, 오늘 아프기로 하겠습니다. 아프라! 네, 오라. 아, 그러면 이제 각자 준비 시작 촬영을 했는데 한번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처음 준비 시작할 때 그 적었던 소원. 궁금하다. 진짜 뭐죠? 궁금하다. 저 장준이 형 소원이 제일 궁금해. 전 와이 이렇게 준비하는 거. 오. 자, 그러면. 현재까지 분량 1위는 자 바로 재석이! 30분이 넘는 분량을 차지했어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이, 네, 소감이 많아요. 1등 원래 소감 많아요. 30분이나 나올 줄 몰랐고요. 네. 그리고 다른 멤버가 그렇게 안 찍을 줄도 몰랐고요. 반성님이에요.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 최종 1위는 재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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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분량으로 순위를 주기엔 편집자의 주관이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에게 만회의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와! 좋았어! 한 시간 한 명! 좋아! 산 보내자! 1등 가자! 가자! 바로 골든차일드가 직접 뽑은 1위! 저희 멤버들이 가장 열심히 촬영 멤버들에게 투표를 해서 한 표당 무려 3분이 플러스 3분이 이게 공평하지도 않아요. 왜요? 아니
지금부터 한 명씩 옆에 있는 방으로 가서 투표를 해주셔도 되는데요. 진실의 방으로. 본인이 본인에게 투표하면은 무효 처리를 받아요. 아까 말했고 자기 이외의 사람들을 체크해주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순서는 끝에 있는 태그분부터 갔다 오는데 우리 갔다 오는 동안 편안하게 대화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갔다 와. 안녕하십니까. 정윤아 형이 3분 줄게. 장준이만 아니면 아무나 1등이 되는데 진짜 애들이 정말 진짜 장난으로 진짜 장준이 적고 이러면 진짜 안 될 거 같아. 어떻게 혼자 북한산을 가 말고 저는 제 소리를 적겠습니다. 저렇게 감사합니다. 꼭 1등이랑 드디어 투표가 끝났습니다. 전에 한번 벌칙을 한번 해보도록. 저는 그거 좋아요. 장준이 형이 말한 거. 우리가 어디를 가든 레스토랑 가든 밥을 먹든 뭐 신발을 사든 뭐라도 어쨌든 그 인증 증거가 필요하잖아. 그리고 본인은 표정 환해졌어요. 본인은 안 나오고. 대그룹 표정 환해졌어. 그러면은 기침만. 꼴찌는 목소리, 얼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맞아. 나올 시 모자이크. 맞아. 나올 시 모자이크. 목소리가 나. 와 이거. 고쳐야겠습니다 했는데 막 너무 뿌옇게. 와. 전 좋아요. 아, 딱 다들 좋아요. 그러면은 꼴찌는 1일 카메라맨. 1일 카메라맨. 카메라맨. 진짜 불쌍하다. 뭔가 지금 고민이 표정이 안 좋아졌어. 자, 그럼 꼴찌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네, 자, 제발. 진짜 정말 기대. 제발. 나 진짜 여기에 진짜 부품만 봐. 자, 지금 발표 1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 해주세요. 저도 안 볼게요. 그 꼴찌가 열면 안 돼요? 꼴찌가. 아, 오케이, 꼴찌. 같이 갈 사람을 보민 카메라 감독님 카메라에 담길. 영광의 이유. 그거 보민이가 확인하고. 제가 확인하고. 뒤에서 앉는 거죠. 뒤에서 밀어요. 일어나서 고개 숙여. 나 내가 이름 보니까. 아 근데 이게 눈 가리고. 아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1위분들 다 일어나요. 이제 의문이 있어. 1위분들 다 일어날 때. 야 마음속에 이기야. 나도 내 마음속에 1위는 왜요? 아 내 소리. 호호호 밀렸다. 1위는 제가 벌써 형 코스를 처음부터 타야 되는 거 알죠? 코스는 멤버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거예요. 좋아요. 어? 이거 산책 캠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디 그렇게 세상 쉽게 그렇게 안 따라가고 있대요. 맞아요. 제 골든 차일드 이 그 힘든 가요. 지금 지범 형이 따라가고 싶다라고 따라가고 싶다. 빈말이죠. 따라. 지금 안 아유 안 그 다 나. 카메라 앞에서 우리 빈말이에요. 코스를 처음부터 타야 되는 거 알죠? 코스는 멤버들이 정해주는 거예요. 좋아요. 어? 이거 산책 캠프도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디 그렇게 세상 쉽게 그렇게 안 따라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따라가고 싶다. 카메라 앞에서 말해주시면 따라가고 싶다. 따라간다 간다 하나 둘 셋. 지금 다 찍혔어. 간다 간다 간다. 이미 근데 이미 따라가고 싶다라고 따라했어요. 저 조심히 다녀와요. 아, 한번 가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핫폰이 낮아질 겁니다. 제가 잘 할까? 너무 좋아, 정말 진짜. 자, 네. 그러면 꼴찌랑 도민군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제 앞에 11이라고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믿겨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열이 형의 모습을 찍어야 되는데 그건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는데 우는 거 아니지? 난 너무 뽑았었다. 저는 마막 브라더스가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여러분들 마막 브라더스를 다시 탄생시키게 해준 1위의 장준이 소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1위 장준입니다. 네. 우선 저는 저희 리더 형이 평소에 등산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쵸. 네, 저희 리더 대열이 형이 저희 골든차일드를 대표해서 북한산에 정기를 얻어오고 같이 그 1부터 11, A to G 네 막내 보민이가 같이 가서 그 전기를 같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정준이 형도 열심히 찍을 거야. 진짜 저는 되게 너무 뜻깊고 저희 준비 시작을 같이 해주신 스태프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뽑아준 이 다섯 분의 저희 멤버님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은 1등한 장민 씨 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별 말씀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진짜 축하드립니다. 그럼 저희만 인사드릴까요? 네! 네. 네, 시청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장준이의 소원을 이루게 될 그 현장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저 혼자 그 영상에 있겠지만 그 뒤에는 고민이가 열심히 찍고 있다는 사실 목소리 없이 목소리 나면 삥 소리로 얼굴 나면 모자이크로 원래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있으면 뒤에서 빛을 이렇게 내주게 하는 사람이 있듯이 그 뒤에는 항상 제가 있습니다. 너 진짜 맛있게 한다. 너 지금 큰일 났지 또. 그럼 그 현장 많이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골든차일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와요. 대현이 형 안녕. 잘 나와요. 대현 형 잘 가. 난 코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 내일 내일 불러요. 정상에서 부르면 저희가 쳐다볼게요. 반다리 춤추고 내 눈을 의심해야 돼. 맞아요. 댄스 브레이크를 추고